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삼겹살 수세미를 한번 떠보았습니다. 이거는 삼겹자리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흰색실 가지고 오셔서 사슬 48개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4개, 옆에 코 2개 긴뜨기 하나, 옆에 코부터 1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. 옆에 코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.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. 옆에 코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. 옆에 코 2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2번. 이게 앞부분 무늬입니다. 한 면만 뜨실 분들은 24코로 하셔서 여기까지 뜨시면 앞무늬 되겠습니다. 뒷부분 연결해서 뜨겠습니다. 무늬는 거꾸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옆에 코 2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2번, 옆에 1개 긴뜨기 4번, 긴뜨기 4번, 짧은뜨기 4번, 긴뜨기 4번, 한 개 긴뜨기 4번, 두 개 긴뜨기 2번. 자, 네 번째 코 빼뜨기 하실 때 실 색깔 바꿔주겠습니다. 약간
붉은색, 연한 붉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사슬 4개. 두 번째 단도 첫 번째 단과 똑같은 무늬로 똑같이 뜨시면 되겠습니다. 옆에 코, 두개 긴뜨기, 하나. 옆에 한개 긴뜨기, 4개. 1단과 동일하게 뜨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하실 때 흰색 실로 바꿔주겠습니다. 사슬 5개. 옆에 코부터 3개 긴뜨기. 하나, 한 코에 하나씩 세 번. 뒤에 연한 분홍색 실은 잘라주겠습니다. 옆에 코부터 두개 긴뜨기 여섯 개. 한 코에 하나씩 여섯 번. 옆에 코부터 한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 번. 옆에 코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여섯 번. 옆에 코 짧은뜨기 4번. 여기까지가 앞무늬 되겠습니다. 뒷부분 뜨겠습니다. 짧은뜨기 4번. 긴뜨기 6번. 한개 긴뜨기 네 번. 두개 긴뜨기 여섯 번. 세개 긴뜨기 네 번. 다섯 번째 코 빼뜨기 하실 때 이번엔 붉은색 실로 바꿔주겠습니다. 붉은색 실 가지고 오셔서 실을
실 연결. 사슬 3개. 옆에 코부터 한 개 긴뜨기, 한 코에 하나씩 5번. 옆에 코 짧은 뜨기 4번. 옆에 코 긴뜨기 2번. 옆에 짧은 뜨기 2번. 옆에 긴뜨기 2번. 옆에 한 개 긴뜨기 2번. 옆에 긴뜨기 2번. 짧은 뜨기 4번. 여기까지 또 앞문이 되겠습니다. 뒷부분 뜨겠습니다. 짧은 뜨기 4번. 긴뜨기 2번. 한 개 긴뜨기 2번. 긴뜨기 2번. 짧은 뜨기 2번. 긴뜨기 2번. 짧은 뜨기 4번. 한 개 긴뜨기 6번. 세 번째 코 빼뜨기. 사슬 하나하고 같은 자리에 짧은 뜨기. 옆에 코부터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9번. 자, 9번 뜨실 때 실 바꿔주겠습니다. 9번째에 흰색 실 느슨하게 가지고 오셔서 실 바꿔주고 옆에 코 긴뜨기 긴뜨기 옆에 코 긴뜨기 긴뜨기 2번 해주겠습니다. 이때 빨간색 실 같이 가지고 갈게요. 옆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2번. 옆에 두 개 긴뜨기 2번. 옆에 한 개 긴뜨기 2번. 옆에 긴뜨기 2번. 옆에 짧은 뜨기 4번. 자, 여기까지 또 앞문이 되겠습니다. 뒷부분 뜨겠습니다. 짧은 뜨기 4번. 긴 뜨기 2번. 한 개 긴뜨기 2번. 두 개 긴뜨기 2번.
한 개 긴뜨기 두 번. 긴뜨기 두 번. 긴뜨기 두 번째 하실 때 다시 붉은색 실로 바꿔주겠습니다.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 10번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두 개. 옆에 코부터 긴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번. 옆에 코 한 개 긴 뜨기 두 번. 옆에 긴 뜨기 두 번. 옆에 짧은 뜨기 두 번. 두 번째 하실 때 실 바꿔주겠습니다. 흰색 실.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 10번. 옆에 긴뜨기 2번. 옆에 한 개 긴뜨기 두 번. 자, 여기까지가 또 앞문이 되겠습니다. 뒷부분 뜨겠습니다. 옆부분부터 한 개 긴뜨기 두 번. 긴뜨기 두 번, 짧은뜨기 10번. 몇 번째 다시 실 바꿔주겠습니다. 느슨하게 실 가지고 오셔서 옆에 코 짧은뜨기 두 번. 옆에 긴뜨기 두 번. 옆에 한 개 긴뜨기 두 번. 옆에 긴뜨기 네 번. 두 번째 코 빼뜨기 하실 때 흰색 실로 바꿔주겠습니다.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 짧은뜨기.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다섯 번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네 번. 네 번째 하실 때 붉은색 실로 바꿔주겠습니다. 느슨하게 가지고 오셔서 자, 옆에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4번.
자, 여기까지 또 앞판입니다. 뒷판 넘어가겠습니다. 한 개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4번. 14번째 하실 때 흰색 실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. 옆에 코부터 한 개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. 옆에 코 짧은뜨기 6번. 빼뜨기, 첫 번째 코 빼뜨기 하실 때 다시 붉은색 실로 빼뜨기. 자, 흰색 실은 이제 잘라주겠습니다. 사슬 2개. 옆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. 두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하나. 자, 이제 옆부분 맞잡으시고 짧은뜨기로 앞뒷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코, 뒤에 코, 짧은뜨기. 앞에, 뒤에 연결하듯 짧은뜨기. 끝까지 떠주겠습니다.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. 이제 아랫부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흰색 실 가지고 오셔서 수세미실로는 코가 밑에 부분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바늘 넣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 연결, 사슬 2개. 옆에 코부터 긴뜨기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떠주시면 꼬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. 사슬 12개. 같은 자리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겠습니다. 실 정리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삼겹살 수세미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한 겹으로 뜨셔서 이쁘게 장식하셔도 되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떠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